오케이, 보더랜드 3 오늘 새로 나왔죠? 예, 요 게임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가볼까? 보통 쉬움. 아, 쉬움을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보통으로 하지 뭐. 구름 모드 선택. 협동 경쟁. 당신이 찾은 전리품은 당신만을 위한 것이며, 당신만이 획득할 수 있습니다. 팀원들은 당신의 전리품을 가져갈 수 없습니다. 클래식 보더랜드 규칙을 따릅니다. 누가 전리품을 줄지 먼저 논의하든지, 뭐 하라고 하네요. 또한 이 모드에서는 레벨 밸런스가 없습니다. 당신 20레벨인데 5레벨인 친구가 들어오면 보호해주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세요. 아, 매드헨이 어서오세요. 네, 보더랜드 때문에 오늘은 빨리 왔어요. 이거는 뭐 그냥 아무나 해도 될것 같아요. 어차피 난 싱글로 할 거기 때문에. 그래, 이야기가 듣고 싶다고. 별들 사이에서 펼쳐진 모험단 말이지. 아, 시기님 와서 어서오세요. 마커스의 얘기를 네, 6만원대 하더라고요. 좀 멋진 비쌌어. 이야기가 하나 있지. 내 이야기는 판도라라 불리는 이 외딴 행성에서 시작돼. 어떤 사람은 이곳이 탐욕과 폭력이 판치는 황무지라고 하지. 맞는 말이야. 이거 보더랜드 2 하지만 제대로 프리시킬 이어서 가진 하는 건가? 곳이기도 스토리가? 해. 실력과 무기를 살 돈만 충분하다면 말이야. 홀드헌터. 그들은 비밀스러운 외계 보물을 찾아 가혹한 이거 보더랜드에 전작 갇혔어. 주인공들이죠? 전에 4명이. 아버지는 내가 아마도? 꼬마였을 때 홀드 사냥에 대한 무용담을 들려주셨어. 하지만 이제는 내가 너에게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지. 그렇다면 홀드 안에 어떤 보물이 숨겨져 있는지 궁금하겠지. 여기에 무 권리. 쟤네들은 보더랜드 1 주인공들. 글쎄, 상상력을 발휘해봐. 어떤 보상이 기다리고 있든 홀드헌터에게는 운명의 질투 어린 손길을 극복하고 승리를 거머쥐 의지가 있어야 해. 내 이야기의 주인공은 갓 여정에 나선 아주 특별한 볼트헌터들이. 얘네들이 이번 대담하고 3의 주인공들이라고 합니다. 어렸지. 마커스가 이 얘기를 해주는 이유는 그들이 너와 비슷하기 때문일지도 몰라. 아주 약간 비슷한 거니까 너무 기고만장하지는 말라고. 이 새로운 볼트헌터들은 릴리스라는 사이렌의 부름에 응하고 있지. 릴리스는 영웅. 판도라를 10번은 넘게 구해냈지. 릴리스가 지도를 찾기 위해 팀을 모집하고 있어. 은하계 전 지역에 홀트가 표시된 지도지. 하지만 그녀가 전부는 아니야. 어둠의 세리야. 은하계에서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새로운 위협이 보더랜드를 휘감았지. 내 이야기는 바로 이곳 판도라에서 새로운 볼트헌트, 그들의 사이렌 리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나와 함께 시작돼. 서로 진짜
요 네 주인공 중에 선택을 해야 되는데 마음에 드는 녀석이 두 명 있긴 한데 아, 정말 기회가 넘치는 멋진 저는 이미 마음속에서 정했습니다. 자, 누가 오는 거지? 칸탈리의 사이렌 전사는 맹렬하고 자, 아미라? 아, 아마라? 얘는 아까 봐듯이 그거 무슨 뭐 주먹 같은 거 쓰는 애 아수라처럼 그 녀석이고 예 비스트 마스터는 패스를 들고 싸울 수 있는 녀석이에요 얘는 그리고 요 제이는 그냥 서포트용인 것 같은데 뭔가를 장치하고 막 그런 거 터렛 같은 거 공간 조작 및 지구 등 작은 장비를 배치한다고 나와 있네요. 뭐지? 충분하지. 내 생각에 얘는 로봇을 소환하는 애예요. 그래서 저는 요 모즈 아니면은 고향으로 로봇 예 비스 마스터 둘 중 하나인데 저는 비스 마스터를 하겠습니다. 제가 옛날부터 보드를 할 때 스나이퍼 뽕 좀 많이 많이 했거든요. 예, 그래서 스나이퍼 뽕을 좀 느끼기 위해 요 비스 마스터를 선택하도록 할게요. 로봇 비스트 마스터 출신 행성 불명 저주 새로운 볼트 헌터인가? 난 마커스라고 하네. 기막힌 타이밍에 크림슨 레이더에 합류했군. 생존자를 보니 반갑군. 난 크림슨 레이더의 지휘관 갑자기 분위기 실사. 네가 상대한 벤디슨 볼트 지도를 찾는 어떤 교단 놈들이야. 하지만 지도는 너와 내가 먼저 찾을 거야. 일단은 전방의 정찰병이 도움을 기다리고 있어. 행운을 빌어. 이거 보더랜드 2에서도 이랬던 것 같은데. 이상하고. 여기서 내려 볼턴. 좋아. 사냥을 시작하지. 사냥을 시작하지. 죽지 않게 노력해봐. 신규 고객을 잃고 싶지 않거든. 까볼까? 볼트의 아이들. 판도라에 온 걸 환영하네. 자, 일단은 좀 설정 좀 할게요. 컨트롤이 약간 좀 빠르거든요. 그래서 시점 이동 감소를 약간 한 12까지 줄여봐. 이봐, 신병이군. 아직도 빠르네요. 한 10, 아니 8까지? 오케이, 좋고요. 그 다음에 화면 144 비율이 아닌 것 같거든요, 지금? 프레임 제작도 지금 144가 아닌 것 같아요. 테두리 없는 창문이라서 그런가 봐. 전체 화면으로 하고 수직 동기화 끄고요. 적용. 오, 144 프레임 됐네. 클랩트랩 사령관이라고 불러줬으면 해. 난 이름이 뭐지? 널 죽일지만 안 끄고 잘 보이죠? 난 플렉이라고 불러도 좋아. 플렉. 고마워. 혹시 모르니 네 묘석은 미리 주문해 넣겠어. 널 공격했던 놈들은 볼트의 아이들이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변태 주먹들을 따르는 밴디시지. 말이 나와서 말인데 내 모든 지시에 따르려면 뭐야? 에코 장치가 필요할 거야. 내놔. 에코. 에코 3야. 에코 2보다는 교단 장치가 필요할 거야. 게다가 에코 2에는 그런 전면서 문제가 있었던 교화 병신을 주의 창으로 변경했지. 잘 들어 신병. 볼트의 아이들 선전 기지를 점령하라는 릴리스의 명령이 하달돼서 크림슨 레이더를 건드리면 어떻게 되는지 변태 교단 녀석들에게 보여줄 시간이 왔다고. 나를 따라와 신병. 승리를 향해. 자 가볼까. 어디보자. 지금은 총이 아무것도 없고 탭을 누르면 이렇게 나오네요. 볼트의 아이들 미션 지도. 지도, 지구 지도에는 주변의 환경에 대한 정보와 가까운 곳에 있는 중요한 위치가 표시됩니다. 오케이. 이게 중요한 위치고, 정보 패널, 그리고 고속 이동, 텔레포트 기능이 있군요. 그리고 탐색. 오케이. 지금은 뭐 지도 볼 필요 없겠지 뭐. 그리고 인벤토리. 어쨌든, 이거는 내 인벤토리고, 장착한 아이템, 그리고 백팩 아이템 있고, 탄약과 수류탄들.
이거는 스킬 트리네요. 펫 동료. 펫 이름은 이미 정했지. 여기야. 정의로운 복수를 시작하기 전에 네 에코를 이 퀵체인지에 등록해야 해. 교단을 처치하면 난 아주 유명해질 거야. 내가 팬들에게 사인을 해주는 동안 스토커가 공격해올지도 모르니까 정신 바짝 차리라고. 오, 이거는 내 커스터마이징이네요. 커스터마이징에서 스킨 같은 거 바꾸고 그러는 건가 보다. 에코 테마도 있고. 뭐야? 이용약관이라고? 이용약관 진짜. 안녕하십니까 미용사님. 다음 은하계 통신 네트워크 리프트 스페이스 스카이 어쩌저쩌고에 참여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어 뭐야? 아니 나 아직 동의 안 했는데요? 아직 동의 안 했는데? 뭐지? 문이 잠겼어? 안돼 이럴 수가. 이번 임무는 망했어. 아차클레트 생각을 하자. 넌 강하고 용감하잖아. 게다가 사람들은 항상 내 지시를 따른다고. 이제 그만 됐어. 신병 문을 열어. 이건 상관의 명령이야. 네, 썰. 이건가? 오이. 저기요? 아니. 아, 앉아서 하면 되구나. 오케이. 시버튼은 뭐 없나? 나 안기를 시버튼을 하고 싶긴 한데. 뭐야? 어? 한전 기지는 바로 저 앞이야. 저 광신도 놈들은 닥치는 대로 크림슨 레이더를 사리하고 있어. 아주 못된 놈들이지. 하지만 놈들을 박살. 근데 얘 목소리가 2에서 달라진 것 같다. 제 무기를 숨겨뒀어. 성우 바뀌었나 봐. 나만 따라하면 돼. 은신 타임. 여기로 걸어왔어 외전. 그리고 여기 와서 뚱치뚱치 쭈미. 뚱치 바바바 개빡가 트로피컬. 같이 바르라 고회전 난정마우. 저기 시버뜨버뜨버뜨버뜨 저기. 아 조금 시끄러웠건. 아씨 완벽해. 임무를 완수하면 날 최고 사령관으로 임명하겠다고 릴리스가 약속했어. 뒤로 물러서. 오. 그게 은신이야?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남은 거지? 진정해. 판도라에서는 뭔가 터지지 않는 게 이상한 거니까. 자, 총을 가져가 신병. 필요할 거야. 총이다. 이 총들은 오. 다양한 보조 기능을 가지고 있어. 난 총도 뛰고. 이 총에는 대체 사격 모드가 있어. 한번 사용해봐. 잠깐만 이거 줌. 줌 마운드 감도 속도가 너무 빠르거든요. 고급 컨트롤 키마 데드존. 이건 뭔 소리야. 이게 아니고 무기 조준. 이거 어쩐지 빠르다. 이거 난 같은 속도라 해야 좋아. 됐어. 오케이. 좀 약하네요. 가자. 두두바지바 두두두두두바지바. 여기서 기다려. 내가 화려한 발빨로 놈들을 흘리면 네가 순식간에 놈들을 처치해 버리는 거야. 그래? 잘 보고 배우라고 신병. 이봐. 누구 없어? 난 볼체 아이들을 위한 영적 지도자 쉬브라고 한다. 원하는 게 뭐지 깡통 로봇? 피해 굶주린 미치광이 아니야. 나는 크림슨 레이더의 최고 사령관이자 디스트로이어의 학살자 클랩트래비시다. 너희는 포위당했다. 당장 문을 열고 자비를 구하거라. 아 그래 생각 좀 해보고. 볼트의 아이들은 어쩌니 해도 결국엔 밴딧일 뿐이야. 밴딧들은 아주 멍청하지. 밴딧? 좋아! 항복하겠어! 내가 러스에서 밴딧 좀 해봤지? 그럴 줄 알았지! 당장 문을 열어 새로운 음악을 영접하라! 진정 좀 하라고! 지금 나갈 테니 거기서 좀 기다려! 우리가... 내가 해냈어! 어? 시버튼 누르니까! 또 승리를 선사했다고! 오. 무슨 일이지?
이게 소형 로켓으로 변하네요. 10버튼 누르니까. 어? 그레이트랩? 그레이트랩? 칼립소의 이름으로 이단자를 전환하라! 죽어있을 때 어이? 너 마음에 드는군. 마음에 드는군. 폭탄 영 안 좋은데? 약간 에임을 도는 데가 약간 다르네. What the fuck? 방금 터렛 같은 거 맞은 거 같은데? 내 착각인가? 콜레트랩 어디감? 냠냠냠냠. 아, 클랩트랩이 가끔 클랩트랩스러울 때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의 일원이야. 녀석을 보여줘. 나도 그 그리로 갈게. 어디 보자. 다 먹어 일단. 어디 보자. 예리한 레인저. 구두니즈의 평화 유지군. 이건 54점이고 이걸 쓰자 그러면. 치명타를 리피트받아 가까운 적에게 한 개의 탄환이 튑니다. 오, 이것도 똑같네요. 이거는 로켓이고 이걸로 하자. 이게 낫겠다. 오, 이거 줌 있네. 오, 오케이. 이걸로 갑시다. 그리고 나 지금 체력이 없거든요? 체력은 어떻게 채우는 거지? 뭐 아이템 같은 거 먹으면 될 것 같긴 한데 주변에 없네. 이걸로 널 살릴 수 있어. 아니 헤드샷 맞췄는데 왜? 오, 맥크리처럼 돈다. 줌 안 하고 쏘니까. 어디 있죠? 저기 어디 있지? 약간 좀 흔들린다 줌하면. 오, 미친. 넌 잊혀질 것이다. 구른다 뭐야 이거. 약간 지형 같은 것도 신경 안 쓰고 그냥 써도 되네. 힐. 힐. 주변에 뭔가를 찾으래요. 쉴드를 얻기. 주변에 찾아서 쉴드를 얻어보래요. 등반. 오, 점프력이 좀 크네. 뭐야. 여기서 나는 소리였잖아. 어? 뭐야. 아, 들어가는 곳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고요. 와우, 변기통에서 돈이. 이건 그냥 탄약 상자인 것 같은데 요거는. 어, 이건 그냥 탄약 상자고. 응? 뭐야. 나 쉴드 얻었나? 아닌데 없는데? 아, 왼쪽 저기에 표시되어 있네요. 가자. 내가 너무 못 찾아서 표시하게 해줬어. 아, 여기 위에 있구나. 오케이. 쉴드. 첫 번째 쉴드를 얻었다. 이거네요. 14 쉴드. 똑같은 거 두 개 줬네요. 적어도 내가 대신 죽일게. 이단자. 오늘은 널
제물로 바치겠다. 고해실. 이 척추의 칼날을 갈아주마. 아니 이번 한쪽 팔만. 덕 덕. 너무 약한데? 매크리. 아 섬난? 어 섬난? 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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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 엄마야. 아, 근접. 근접. 어, 레벨업. 액션 스킬 잠금 해제 추가합니다. 레벨 올랐습니다. 레벨 올리면 체력도 영구적으로 증가합니다. 또한 즉시 체력 실드가 완전히 회복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제 액션 스킬이 잠금 해제되었습니다. 오케이. 이제 스킬을 배울 수 있다고 합니다. 야만적인 것 같고. 샷건. 어, 이거 샷건 아니냐? 크림슨 레이더가 1승을 거두었군. 노아 클랩 대비 구역을 확보. 자, 스킬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죠잉. 플렉은 여러가지 스킬 중에 액션 스킬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야생 동물을 펫으로 길들여 전투시 소환과 함께 사올 수 있습니다. 오, 오케이. 스킬은 3개의 트리로 나누며 각 트리는 서로 다른 플레이 스타일을 가집니다. 이 중에 제가 고르면 될 것 같아요. 알트하고 L트 누르면서 자맹! 감마 버스트, 레크 공격. 이 세 개 중에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레크 공격이 아무래도 그거 같아요. 펫들. 스파이더 앤트 백부장. 이것은 스파이더 앤트와 만났습니다. 이거는 뭐냐, 이거는 레크 공격. 레크를 두 마리 보내 적에게 급강한 공격을 시전합니다. 일단은 펫부터 소환을 해야겠죠, 아무래도. 이걸 장착할 수. 오, 뭐 할까? 일단은 이거 스파이더 엔드부터 한번 해보자. 아, 이것도 같이 할 수 있군요. 이렇게 패치를 이렇게 할 수가 있다. 현재 사용 중인 펫. 이거는 액션 스킬. 아, 지금 스킬이 이렇게 있어요. 요 여섯 개 있네요. 여섯 개. 요 여섯 개 중에 두 개를 장착하는 거야. 가드스케그. 요거는 가드스케그 소환하는 거고, 요거는 사이드킥 제버. 요것은 제버 사용하는 거고, 피스톨로 무장한 충실한 제버와 만났습니다. 오, 이거는 이동속도 증가. 요것은 데미지 증가. 요것은 체력이 재생. 얘는 체력 재생, 공격력 증가, 이동속도 증가네요. 그러면 나는 공격력 증가인 요 녀석을 쓰도록 하마. 그리고 감마 버스트. 패치 적 근처에서 방사능 데미지를 줍니다. 감마 버스를 사용하면 패치 지정한 위치에서 원래 체력의 30%를 회복하고 부활하지만 액션 스킬 쿨다운 시간이 두 배가 됩니다. 이건 부활이네. 펫 부활시킬 수 있는 거고. 자맹. 이거는 은신. 은신 상태로 세 발을 쏠 수 있으며 각 사격은 무조건 치명타가 가합니다. 오, 은신 상태에서는 이동 속도가 증가하고 체력 재생을 얻습니다. 무조건 이거지 그러면. 무조건 이거지 않나? 이게 제일 좋은데? 이거 스킬 포인트. 내 스킬 포인트 어디감? 아, 지금은 액티브 스킬. 요게 액션 스킬이 해제가 된 거고 스킬 포인트는 안 줬나 보네. 오케이. 또 갈게. 어. 됐어. 펜 만지기. 누가 착한 아이지? 이거 펫 이름 못 봤구나? 오케이. 오늘부터 너의 이름은 미스터 추가 아니라 미스터 탱이고입니다. 어디 보자. 이쪽이네. 아, 그리고 총도 새롭게 얻었죠. 요거
정중한 론 라이더 얻었는데, 무기 명중률 42%, 3.5배. 이거 이렇게 깹시다. 오, 좋아. 가자. 예, 썰. 어이, 허이. 열면은 자동으로 나한테 들어오는 건가? 그런가 보네. 응? 떨어졌네요. 크레이트레 부활시키기. 죽음의 여신이 널 데려가게 둘 수는 없지. 그녀는 내 거야. 그녀는 내 거야. 내가 해냈어. 혼자서 볼케 아이들을 몰아냈단 말이지. 이제 릴리스에게 임무를 완수했다고 전하기만 돼. 뭐야? 총알 뱉네요. 뭐야? 교신 중이야? 오. 안녕. 릴리스. 크림스 레이더 지휘관. 릴리스, 클랩트랩 트로이 작전을 아주 성공적으로 마쳤어. 나 혼자서 말이야. 물론 그렇겠지. 다른 크림슨 레이더 본거지는 모두 파괴되었으니 지금은 이 정도로 만족해야겠지. 그래, 이름이 뭐야, 켈러? 판도라는 위험한 곳이야. 저 미션 보고상 술탄 강화 쓰일 거야. 시작하기 전에 장착하도록 해. 준비되면 알려줘. 오케이, 술탄 강화기를 여기다 장착을 해버렸구요. 이게 뭐지? 이건 또 뭐야? 이것도 그냥 쉴드네요. 이거 이거 껴. 이게 105네. 충전 시간이 좀 올라가는 대신 이게 더 높아. 엉망진창으로 죽여주는 장비군. 마음에 들어. 좋았어. 수류탄이 없는데? 어. 적들이 더 있어. 실력 한번 볼까, 신병? 너무 빨라. 내 칼이 이 구성이 잘 맞는지 볼까? 파이어 호크다! 여신께서 천연의 머리를 원하신다! 파이어 더 홀! 잘못 건드려. 네? 방금 뭐라고 말한 거죠? 내가 잘못 듣는 건가? 방금 뭐라고 하셨는데? 머신들아? 멋진 실력이야, 켈러. 좋아, 이렇게 거점을 마련했으니 흐름이 우리 쪽으로 바뀔지도 모르겠어. 자, 킬러, 날 따라와. 간단히 브리핑해줄게. 얼마 전에 보드랜드 전역에 볼트 위치가 적힌 지도를 발견했어. 바람이 이루어진 거지. 하지만 이것 때문에 우리가 표적이 될 거라고는 생각지 못했었어. 우린 공격을 받았고 도중에 지도는 사라지게 된 거야. 그 후로 우린 계속 지도를 찾는 중이고 말이야. 이쪽이야. 지도를 찾는데 몰두한 나머지 판도라의 변화를 읽지. 오. 놈들의 리더는 칼립토 쌍둥이야. 추종자 놈들은 둘을 신처럼 숭배하지. 놈들은 지도를 통해 위대한 볼트로 찾아갈 수 있다고 믿고 있지. 게다가 방해가 되는 자들은 모조리 죽이고 있어. 어떤 밴드시 사막에서 외계 유물을 발견했다는 소문을 들었어. 그 지도일 수도 있어. 그 유물이 지도가 맞는지 알아내야 해. 갑시다. 참격군. 하지만 그걸로 사이렌을 막을 수는 없지. 열어라 참깨. 어? 난 경계를 서겠어. 저도 감이 됩니까? 완벽하군. 시브의 밀실. 뿌리. 공짜?
아니 이게 뭐야? 시브! 선스메이션 클랜이 성스러운 돌투 지도를 다시 찾아냈어! 우리 추종자들을 보내 선스메이션의 일원들을 우리 가족으로 초대해! 서둘러! 쌍둥이 신께서 기다리신다! 지도라고? 이럴 줄 알았어. 놈들보다 먼저 선스메이션을 만나야 해. 선스메이션 대전사 찾기. 문을 열게. 오케이. 저 녀석을 찾아서 없애버리면 된다는 소리죠? 없애버리러 가지 뭐. 영입어 먹을 거 있나? 보드랜드에서는 뭔가 많이 숨겨져 있는 게 많던데 진짜. 막 이런 쥐 같은데 아무것도 없어 보여? 오 좋아. 레벨 쓸 때 낄 수 있는 거다. 막 진짜 숨겨져 있는 게 엄청 많아요. 여기는 초반 구역이라 뭐 없나 보다. 이건 뭘까? 세이브 지역인가? 메마른 땅! 고우. 난 1번도 2번도 전부 다 스나이퍼로 해야겠다. 스나이퍼 맨요. 난 진영을 꾸리고 칼립소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겠어. 선스매시의 리더를 찾아서 어떻게든 지도를 가져와. 너희가 알아서 잘할 것 같아. 행운을 빌어. 난 쓰레기 더미에서 시간이나 때우고 있을게. 오케이. 그럼 이제 뭘 해야 하지? 여기는 형편없는 곳이지만 이게 우리가 가진 전부야. 레이더가 맨 땅에 헤딩한 게 이번이 처음. 크림슨 삼용부. 생쇼리는 아니잖아. 엘리가 빨리 함선을 복구했으면 좋겠어. 이거는 아까 그거죠? 커스터마이징? 오케이 다 훔쳐가. 자 이제 그냥 어? 키가 밑에 있네요. 키 표시가 저기 뭐지 이거? 뭐 안되네. 아! 이거 자동차인가 보다. 여기에 뭐 있어. 아 이거는 텔레포트네요. 오케이 이제 내가 찾으면 되나? 오케이 찾으러 갑시다. 앞에 여기에 아 여기 있네요. 처음부터 시작. 그리고 앞에 미션. 미션 하나 있네. 이거 미션 하나 가자. 내 자판기가 고장 났다고? 자판기 수리하는 걸 도와줘 멋진 총기를 보상받으세요. 야, 이 전쟁 통해서 어떻게 해야 수익을 어떻게 해야 너 같은 영웅적인 볼트헌터에게 최고의 무기를 팔 수 있을까? 아, 일단은 자판기부터 고치자고. 물론 네가 고쳐야겠지. 그래요. 문제점 파악하기. 이 자판기의 문제점은 뭘까? 돈을 넣어야 되는 것 같은데? 총을 사거나 파세요. 총을 넣거나 팔래. 총을 넣거나 팔라고? 어떻게 팔지? 이거 어떻게 해? 잘했어 신병. 내 과로스 역할이 기대되는 건 사실이야. 뭐지? 아 저기 떴네. 오른쪽에 이쪽. 망할 사이코들. 항상 손도끼와 고기자전거를 만들기 위해 사방을 뒤지고 다니지. 저 회로를 뭔가로 교체해야 해. 어떤 스케그는 전기로 가득 충전되어 있어. 그중 하나의 척추를 갖다줘. 오케이. 한도라에서 살아남고 싶다면 이런 일에 적응하는 게 좋. 척추를 갖다 달래. 척추 갖다 주지 뭐. 아, 그리고 더 끔찍한 걸 원한다면 인간의 척추를 찾아. 더러운 밴딧의 척추 말이야. 그거면 충분하겠지. 어우 미친 척추 갖다 달래. 지명타. 내겐 피가 없음. 너 이것을 가져가겠다. 가서 없애버려 탱이공. 아 옳지 잘한다. 이건 그냥 샷건이네요? 아 뭐야.
죽어라. 아, 해치웠어. 어이. 저기 쇼크 스케그가 있어. 녀석의 척추를 가져와. 어, 마이 한 돌. 어이. 돌. 엄마야. 좋아, 집어들어. 오, 뭐야 이거? 회장을 만질 수 있겠어? 오, 아싸. 좋아, 기계가 있는 곳으로 가지고 돌아와. 서둘러야 할 거야. 가자. 어둠 속. 총 얻었네요. 네 소리가 들려. 네 소리가 들려. 일단 이거 척추부터 끼자. 척도 끼고 그 다음에 아이템 먹고. 이제 척추를 설치해. 이게 척추야? 그래서 볼트 헌터. 이제 편리한 새 위치에서 날 방대한 살인 무기에 접근할 수 있게 됐어. 훌륭한 사냥이었어. 오늘의 아이템. 이게 오늘의 아이템이래요. 얼만데? 141원? 어, 레벨 다 뺏기는 건데 그다지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패스. 스나이퍼 없습니까? 스나이퍼? 아, 스나이퍼를 안 파네. 패스 그럼. 아! 아니 씨, 구매해서 모르고. 구매한 걸 다시 팔아버린다. 이것도 팔아버리고요. 다 팔아 이거. 아! 이거 팔면 안 돼 이거. 이거 취소 어떻게 해? 아니 그냥 팔아. 예, 어차피 다른 거 낄 건데. 레벨 4에 끼니까 이거 팔아버리고. 냉철한 레인저. 레인저, 어, 이거 둘 중에 하나 낄 건데. 데미지 안 나와 있나? 이걸 버리자. 오케이, 이렇게 하고. 자, 이거를 첫 번째에다 끼죠. 이건 뭐야? 머리가 뭔가 해제됐어. 한번 써볼까? 오, 오 뭐야 이거? 샷건. 뭐지? 자, 스킬 포인트도 쓰죠. 예. 하나 쓸 수 있거든요. 이거는 펫 입히는 데미지 증가. 이것은 총기 데미지 및 액션 스킬 지속 시간 증가. 이것은 폐기 적을 공격할 때 첫 번째 근접 공격은 무조건 데미지가 증가되는 치명타를 가한다. 아니. 저기요? 아니! 아, shit the fuck. 이거 나중에 초기화할 수 있겠지? 잘못 눌렀어. 씨. 막 괜찮아? 볼트의 아이들 완료한 거고요. 일단 처음부터 시작이요. 메인 미션 가야겠죠? 저 가자. 함께 일하는 사람에 대해서 알고 싶어 볼트 헌터가 된 이유가 궁금하군. 별로버의 죽음은 내게 산전을 세력에서 바치라고 명령. 나는 죽음의 감이고 반드시 저기 가서 슬래시의 진영이야. 하지만 볼트는 마지막 사냥감. 내가 명탐 막아야 해 킬러. 사냥이었다. 너무 데미지가 약한데? 지금 저격통 데미지가 너무 개꿀이야. 다는 게 필요한 걸? 오이. 구른다. 데미지가 너무 약하긴 하다 지금. 이거
아니 헤드샷 깔기는데 너무 데미지 약해. 오 마이 갓 더 퍽. 아 차라리 근접하자. 호잇 빠세이 호잇 빠세이 호잇 빠세이. 조금 다른 총이 필요해. 오 뭐야? 오 냠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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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at the fuck? 아, 데미지 진짜 약하다. 아이씨. 어디야? 나는 끝없이 날카로워지는 칼이다. 일단 다 주워. 예. 싸울 시간이다. 오, 가까이에서 때리니까 그래도 좀 데미지가 나오긴 한다. 왜 자꾸 떨어지니? 오이. 돈이네. 어디 보자. 오이, 오이. 돈. 뭐 하니? 아, 미친. 뭐야 이거? 막 아이템 뱉네 이 자식. 냠 냠. 뭐 없나? 먹을 거 먹을 거. 맛있는 거. 일단 총 바꿔. 아, 개꿀이요. 시너지화된 파워프라이티. 이걸로 바꿔보자. 데미지 22, 데미지 7. 좋은데 이거? 근데 데미지는 좀 꿀일 수도 있어. 일단 가보자. 일단 스킬 포인트 올리죠잉. 헌터 킬 스킬. 적을 죽일 때마다 행성간 스토커 중첩을 얻습니다. 스토커가 중첩될 때마다 데미지가 증가합니다. 오, 중첩당 2 데미지 올려주고요. 인간 보너스, 야수 보너스 그런 게 있네요. 용어는 치명타를 입히면 일정 확률로 탄약을 탄약 이거 추가되는 거네. 치명타 할 때마다 확률로. 요거는 죽일 때마다 재장정 속도 올라가는 거고, 요것은 최대 체력 증가, 쿨다운 감소. 요거는 분노가 중첩되는 거네. 중독 요거는 중첩당 조작성 및 총기 데미지가 증가.
근데 중첩당 0.4증가네 데미지가. 그다지? 이거는 패치 입히는 데미지 증가. 이것은 총기 데미지 증가. 요거지. 우선 요거지. 네. 요 총기 데미지 증가 요거부터지. 일단은 퀘스트가 이쪽에 있거든요. 이봐, 누가 날 도와줘. 이거 뭐야 이거? 이렇게 죽고 싶지 않아. 날 구해줘. 뭔가 최강하는 것처럼 생겼는데. 뭐야? 좀 도와줄래? 본. 총을 쏴서 날 좀 내려주겠어? 매달려 있는 것도 좋지만 이건 좀 아니잖아. 님 왜 팬티밖에 안 입었어요? 오우씨. 오, 이봐, 파리! 움직인다. 좋아. 만나서 반가워. 이봐, 고마워. 네가 없었으면 죽었을지도 몰라. 그래,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지? 끝나지 않을 영광을 쫓는 위대한 일. 아, 지금 얘기하는 거야? 지금은 릴리스의 크림슨 레이더와 함께 일하지. 파이어호크의 동료인가? 난 처음에는 릴리스와 함께 움직였지만 지금은 밴디 대전사가 되었지. 밴디 대전사. 내 말은 적어도 난 대전사였어. 회원들이 바보 같은 외계 쓰레기를 발견하기 전까지만 해도 말이지. 건들지 말라고 경고했건만 놈들이 어떻게 했는지 알아? 클랜원들은 날 포박하고 물건을 칼립소 쌍둥이에게 갖다 바쳤어. 나쁜 놈들. 볼트의 아이들이 돌아오기 전에 여길 피해야 해. 그래, 릴리스와 레이더는 요즘 어디서 지내? 근처에 교단 선전기지가 있어. 지금은 우리 영토지만. 이제서야 말이 통하는군. 자, 여기서 나가자고. 가자. 내가 길을 안내하지. 비무장 상태지만 이런 상황에 겁까지 먹은 걸 놈들에게 알리면 안 되거든. 밴딧의 삶이란 뭐라는 거야? 그 볼트의 아이들 선전기지를 혼자서 점령한 거야? 그래, 놈들은 아프고 상처 입은 짐승들처럼 싸웠어. 인상적이군. 진짜 볼트의 아이들이 내 기지를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버렸어. 빌어먹을 해골이 저기 왜 있는 거야? 분위기 완전 싸게 말이야. 가분사. 지름길 나라. 이쪽에. 빨리 가자고 친구. 오이. 스케가 투성이야. 네가 처리할 수 있도록 허락하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물건은 이걸 스케에게 쓸 수 없지. 파이어놀. 오, 좋아. 느낌은 좋아. 오. 오, 타격감 좋고요. 네, 데미지는 꿀이고요. 파이어 돌. 아주 좋아. 이 분노를 보여줘. 호이. 이제 안전해. 좋아. 오. 중복 아웃소서. 그다지 좀 왜 이렇게 샷건이 많이 나오냐? 신처럼 숭배하기 전까지 멈추지 않을 거야. 밴드석의 신이 무슨 소용이다. 샷건이 너무 많이 나오는데? 이것도 약간 좀 그렇게 좋은 건 아니네요. 일단 다 갖고 가자. 할 거야. 우린 아주 가까운 사이거든. 거의 형제나 다름없지.
판도라에 문제가 생겼어. 뼛속까지 느껴지는걸. 아니면 검게탄 내 피부를 스치는 사막의 강한 바람 때문일까? 이거 에이펙스 아니다. 안녕 킬러. 왔어. 오, 멋진 장소로군. 요새 같은 곳에다가 바람도 잘 통하잖아. 벽에 해골 몇 개만 걸어놓으면 아주 아늑한 안식처가 되겠어, 친구. 해골 싫어한다며. 여기는 어쩐 일이야? 반갑고 릴리스. 전직 선스매셔의 대전사 본부를 기다립니다. 크리스플레이더 화이팅! 화이팅! 반가워, 본. 레이더에는 최대한 많은 도움이 필요해. 볼트헌터, 지도는 찾았어? 아니요. 지도는 거기에 없었어. 그래서 이 밴딧을 잡아왔지. 지도? 아, 그 외계 쓰레기? 클레논들이 칼립소 쌍둥이에게 곡물로 바치려고 가져가고 있지. 홀리 브로드캐스트 센터로 가는 중이야. 칼립소 쌍둥이가 설교를 통해 추종자들의 살해 욕구를 부추기는 곳이지. 지도가 칼립소의 손에 들어가게 놔둬서는 안 돼. 하지만 홀리 브로드캐스트 센터는 꽤 먼 곳이라 차가 필요할 거야. 내 친구 아일리가 캐치어 라이드를 운영하고 있어. 가서 소개를 하면 차량을 구해줄 거야. 대고 가만히 있어. 어디 보자. 그러면 이제는 저쪽으로 가면 되겠네요. 여기네. 바로 옆이구나. 가자.